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 토닝테크 시간에는 게르마늄 퍼즈 vs 실리콘 퍼즈라는 주제로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퍼즈 페달은 가장 오래된 기타 이펙터입니다. 거칠고 광폭한 사운드부터 바이올린 같은 긴 서스테인이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로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퍼즈 페달들이 제작되고 또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즈 페달이 시그널 클리핑을 만들기 위해 게르마늄 기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거나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게르마늄에서 실리콘으로 변경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실리콘 수급이 더 편하고 가격이 더 저렴했다라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게르마늄 퍼즈가 먼저 제작되었으며 이후 실리콘 퍼즈가 탄생되며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게르마늄 혹은 실리콘 퍼즈가 진정한 퍼즈 사운드다라는 공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각 퍼즈의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르마늄 퍼즈는 실리콘 퍼즈보다 부드러운 사운드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며 빈티지한 앰프톤을 연출을 합니다. 실리콘 퍼즈에 비해 환경과 온도에 민감해 컨트롤 노브를 조작한 것 이외에 현장의 전기 상황이나 온도에 따라서 사운드가 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실리콘 퍼즈의 경우 게르마늄 퍼즈보다 더 공격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상관없이 균일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을 해줍니다. 게르마늄 퍼즈에 비해 좀 더 차가운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미니 퍼즈를 사용하여 게르마늄 퍼즈와 실리콘 퍼즈의 사운드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각 퍼즈는 세팅에 따라 어떤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각 퍼즈를 사용해서 멋진 퍼즈 사운드를 연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봤을 때 뭔 차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SI 실리콘, GE 게르마늄 그렇습니다. 퍼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동일하게 생겼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LED가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게르마늄 퍼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도나 아니면 전기 상황에 따라서 사운드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시켜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달아놓은 LED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볼 텐데, 요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일한,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한 브랜드에서 나온 게르마늄과 실리콘 퍼즈를 비교를 해보면서 게르마늄 퍼즈와 실리콘 퍼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르마늄 퍼즈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퍼즈 좀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은 오늘 한번 여기서 느껴보시기 네. 바랍니다. 게르마늄입니다. 소리 좋아요. 좋습니다. 뭐 동일한 세팅이란 거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지금 동일한 세팅이 의미는 없지만 완전히 노브를 동일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운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한 번씩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변경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게르마늄부터. 이 게르마늄 퍼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죠. 실리콘 퍼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 퍼즐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루기가 쉽다. 확실히 연주할 때는 부담이 덜 되는 건 실리콘 퍼즐가 부담이 덜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또 끝까지 올려서 자 저희가 퍼지 노브를 끝까지 한번 올려봤고요. 실리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죠. 게르마늄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네. 지금 저희가 배터리를 구동하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세팅에서 파워를 네.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리콘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네. 그 부분도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실리콘. 다시 배터리 뭐 실리콘은 잘 모르겠네요. 자, 뭐 엄청나게 다음은 게르마늄입니다. 일단은 네. 배터리로 먼저 네. 오, 더 심해졌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 킹톤에서 나오는 미니 퍼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쫑크로 한번 바꿔서 예, 게르마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매력적인 사운드가 네. 실리콘 또 다음은 역시나 게르마늄의 빈티지 소리가 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펙터, 그러니까 장비병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무서운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텔레캐스터병이랑 퍼즈병. 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퍼즈 한번 빠지면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이 취미가 다양하지만 사람마다 퍼즈에 꽂힌 사람은 이 3대가입니다. 그 왜냐면 그 저도 지금 예전에 저 이펙터 타임즈 지금 계속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아직 저에게 만든 퍼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퍼즐을 하나 제대로 된 거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네. 있는 중에 그 저의 친한 동생 중에 퍼즐에 미친 애가 있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네, 미친 애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보다 더 미친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내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퍼즐을 찾고 있다. 네. 내 인생에 맞는 정말 인생 퍼즐 같은 거 하나 꼭 만나고 싶다.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인생 퍼즐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수많은 퍼즐가 존재할 뿐이죠. 찾아 떠나는 여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이 퍼즈가 정말 내 퍼즈다 생각하면서 샀더니 또 다른 퍼즈가 궁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샀는데 이제 퍼즈는 다른 페달과 다르게 내가 이게 있으면은 이걸 안 써도 된다. 이게 내 메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던가 내 이게 메인 뭐 리버브 페달 이런 게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달라서 그냥 무작정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잘 아시겠지만 퍼즈 페달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아날로그 페달 중에 거의 가장 고가에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퍼즈 페달 하나에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우리가 4,50만 원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퍼즈 페달은 막 150만 원, 그쵸? 2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 퍼즈병에 걸리면 정말 헤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주머니 사정도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퍼즈 페달 자체가 비싸고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퍼즈 보통들 이제 그렇게 가잖아요. 빈티지 아니면 오리지널. 아니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퍼즈보다 더 원년에 가까운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맞아요. 퍼즈 사운드는 도대체 어떤 건데?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다 보면 구하기도 힘든 데다가 가격도 맞습니다. 정말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은 탈탈 털려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병이 왜 생기느냐, 오늘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즈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맞습니다. 있어요. 이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중간에 저희가 게르마늄 퍼즈를 사용했을 때 뚝뚝 끊어지는 걸 보고 쟤네 이렇게 녹음을 개판으로 받아놨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퍼즈만의 유니크한 사운드거든요. 그리고 이 퍼즈 페달을 가지고 솔로를 연주할 때 아까 은총 씨의 이제 액션들 보이시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들썩들썩 사람을 맞아요. 들썩들썩이게 만들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약간 뭐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환각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연주자를 좀 미치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게 퍼즈 페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즈병이 걸리면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오늘은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네.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바이브 계열과 같이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이 매력이 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브 머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물렸을 때 정말 60년대로 확 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아예 이 바이브 한 대를 딱 두고 퍼즈를 쫙 다 연결시킨 네. 다음에 그 바이브 세팅을 딱 하나 해놓고 퍼즈만 딱 껐다 하면서 이 각 퍼즈 이제 모델별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퍼즈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킹톤의 퍼즈 두 대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뉴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게르마늄 퍼즈와 실리콘 퍼즈 현대에 나온 퍼즈 중에 가장 그 특성을 잘 살린 두 개의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매력을 퍼지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페달이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퍼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네. 킹톤의 이 미니 퍼즈 두 대를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토론테크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